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OECD 측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종전에 2.7%를 유지했는데요. 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치는 0.1% 정도 굉장히 소폭 하향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양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로는 기존의 4.7%를 유지했고요. 미국의 성장률은 1.5%에서 2.1%로 무려 0.6%포인트 높여서 잡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성장률로는 최근에 한국은행의 속보치 집계보다 낮은 1.3%를 제시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중간 전망에 대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OECD 측이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의 영향이 예상보다 길거나 크게 나타나면서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왔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됐습니다. 어제 장중에 거의 장마감 가까워져서 나왔던 소식인데요. 검찰 기소 이후에 약 3년 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나게 된 것입니다. 1심이긴 하지만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해왔던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일각에서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요. 이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제1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 그리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함께 기소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사법 리스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어제 삼익 THK에 인공지능 기반 웨어러블 고관절 복합체 근력 보조 로봇 기술을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향후 2년간 공동으로 고령자의 재활과 일상활동 지원을 위한 웨어러블 기술 상용화 연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앞서 키스트는 고령자도 스스로 착용해서 험한 산을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돕는 웨어러블 로봇 문워크 옴니를 선보이고 실제로 이를 착용한 65세 고령자가 북한산을 오르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양 기관은 보유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키스트 브릿지 프로그램 사업을 같이 진행하던 가운데 이번에 기술 이전 협약을 맺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진주환 삼익 THK 대표는 헬스케어 신사업 솔루션 완성을 위한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과 관련된 소식이 엮이게 되면서 삼익 THK 시간외에서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장 정규장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게 됐는데요. 이 복지부와 의료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의 규모를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증원 규모는 1,500에서 2,000명 수준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 의료계 요구에 따라서 351명 정도 감축된 바가 있었고요.
2006년 이후에는 지금껏 3,058명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난 1일 2035년 15,000명의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동안 의대 증원의 의료계는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었는데 오늘도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오전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확대가 될지 대략 예상 규모는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될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이 교육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이었습니다. 메가임디나 애니능률, 윌비스, 아이비, 김영, 디지털, 대성같이 교육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서 함께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할 때 테마 종목들이 형성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책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또 한번 체크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연내 매입할 예정인 자사지분 약 935만 주 소각에 나선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이 정부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주주하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우리금융은 예보보유 잔여지분 1.24%를 연내 매입한 뒤 이를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이날 우리금융지주의 주가를 감안했을 때 자사주 소각 규모는 1,380억 원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도 지난해 5천억 원에 이어서 올해도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지난 31일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주 환원에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금융주들 계속해서 좀 주주 환원에 힘쓰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될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어제는 이 저PBR 관련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신한지주나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기록했었는데요.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소식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을지 개별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한 가지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1.4% 감소한 1조 9,03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77조 2,8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 줄어들었는데요. 일단 국제유가 하락과 주요 제품의 마진 하락으로 실적이 악화됐고요. 지난해 순이익은 5,4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2% 감소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도 보셔야겠죠. SK온은 지난해 5,81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는데요. 다만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 45.8% 정도 개선이 되기도 했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69.3% 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SK이노베이션은 어제 자사주 491만 9,974주를 소각한다는 공시도 냈는데요. 7,936억 원 규모고요. 앞서서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이후에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소식까지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묶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